네, 인스티션과 함께하는 브랜드 토크. 오늘은 오랜만에 마틴. 저희가 로드 시리즈까지는 이렇게 브랜드 토크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살펴볼 제품은 13 시리즈입니다. 네. SC132 SP버스트 01. 후보자가 313만원이고요. 요거 요약본 한번 얘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대나 스튜디오에서 잘 연주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시리즈고요. 네. 성장할 수 있는 기타를 찾는 연주자들에게 이상적인 사운드를 내어주며. 그렇죠. 멋진 베니어우드 옵션과 퀄리티 좋은 일렉트로닉스 제품. 그렇죠. 전문적인 수준을 저렴한 가격대로 모두 즐길 수 있다. 그렇죠. 일단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이 SC바디가 마틴에서도 그렇고 어쿠스틱 시장에서도 그렇고 흔한 디자인은 아니에요. 근데 이게 BTS의 그 슈가 씨가 SC바디로 커스텀을 하셨어요. 네, 스펙은 우리 규찬 씨가 한번. 이거는 S13, 그러니까 13프렛에서 접합이 되는 그런 바디 포지션입니다. 그러니까 하이프렛 연주가 그만큼 더 용이하게 되어 있죠. 컷어웨이이기 때문에 통기타 연주의 한계성을 없앤 모델이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고요. 뒷면에 보시면은 넥킬 모양이 진짜 일렉 기타처럼 깎아놨어요. 네. 그래서 20프렛까지도 활용이 가능하게 제작이 되어 있다. 트러블 사이드 스켈럽 엑스브레이스로 되어 있고요. 논 스켈럽 톤바 구조로 되어 있고요. 큰 성량과 직진성을 만들어낸다. 탑을 보시면 시트카스 플러스로 제작이 되어 있고요. 일반적으로 어쿠스틱이 가장 많이 사용되는 목재 중에 하나죠. 톤의 밸런스가 굉장히 좋고요. 다양한 연주에 잘 어울리는 선명한 음색을 내어주는 목재로 유명하죠. 직구판을 보시면은 이제 지리코테로 되어 있는데요. 사운드 홀 안쪽으로 보시면은 얘가 목재가 지리코테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쵸? 그래서 디자인을 조금 신경 썼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음의 스펙트럼이 넓고 고음역대가 강점인 음역목입니다. 선명하게 울리는 고음이 매력적이고 핑거스타일 연주자들이 굉장히 선호하는 목재라고 알려져 있는데 특히 이 모델 같은 경우는 핑거스타일 연주자분들이 연주하기에 너무 좋은 쉐입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일렉트로닉스를 보면은 LR백스 엘러먼트 픽업이 장착이 되어 있는데 되게 재밌는 게 선명한 하고 현장감 있는 사운드를 제공해주는데 라이브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기타인 거예요. 그래서 활용도가 굉장히 뛰어나고 이 픽업이 되게 재밌는 점이 드라이브를 걸었을 때 피드백 때문에 하울링 떠가지고 어쿠스틱한 드라이브를 못 걸잖아요. 그쵸, 그쵸. 근데 그 문제를 줄여가지고 일렉 기타처럼 연주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SC 모델만의 혁명적인 디자인에서 얻어진 거다. 혁명적인 거 너무 좀 혁명적이다. 이거 약간 좀 그리고 소프트 케이스는 쉘 케이스 증정되고요. 피니쉬는 글로스 피니쉬고요. 도브테일 렉 조인트가 되어 있어서 전통적인 방식을 사용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스케일 길이는 25.4, 지판 넓이는 1과 3분의 4인치, 넥 쉐입은 로우 프로파일 벨로시티고요. 넥 테이퍼는 하이 퍼포먼스 테이퍼, 브릿지 스타일은 모던 벨리 브론세들이고요. 지판은 에보니, 플랫은 네. 20플랫이고요. 튜닝 머신은 라티오, 니켈 오픈 기어입니다. 기타가 가볍네요. 어떻게 보면 일렉트릭 기타 연주자들을 위한 어쿠스틱 기타라고 얘기하는 게 일렉 기타와 어쿠스틱 기타의 연주가 사실 굉장히 다르죠. 그거를 최대한 일렉 기타 연주자들이 편하게 느낄 수 있게끔 많이 스펙을 변형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지금 헤드머신을 보는데 각 현마다 기어비가 다 다르게 돼 있습니다. 이런 디테일, 넥감 너무 좋고요. 좀 이렇게 추론을 해보자면 일렉 기타 연주자들은 밴딩을 굉장히 많이 써요. 그런 것들 때문에 기어비를 조금 더 이렇게 촘촘하게 사용하지 않았나. 규찬 씨가 얘기했던 대로 논 스켈럽 톤바라고 하는 게 브릿지 아래쪽에 달려있는 게 톤바거든요. 논 스켈럽이 들어가 있으면 나무가 이렇게 통으로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두껍게 올려줄 거다 라는 추측을 또 해볼 수가 있고요. 지르코테 비니어가 장착됐다고 했는데 저가형 제품들에서는 대체목으로 많이 쓰는데 마틴은 커스텀에만 있습니다. 지르코테 같은 경우에도 이게 북매칭을 해야 되는데 그레이드는 높은데 북매칭을 했을 때 안 이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사용해 놓고 비니어로 조금 더 이쁜 지르코테의 문양을 적용시키지 않았나 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보시면 일렉 기타의 연주에 정말 적합하게 해놨다는 게 제가 느낌이 든 게 뭐냐면 엔드핀. 마틴은 여기 엔드핀이 없죠. 없죠. 이런 디테일이거든요. 이런 게. 그렇네요. 네, 이런 거 진짜 좋죠. 넥감이 저는 굉장히 일렉 기타스럽다고 느껴지기는 하는데 맞아요. 어떠세요? 잡았을 때 그냥 어쿠스틱 기타 느낌이긴 합니다. 근데 확실히 일렉트릭 기타 연주자들이 잡았을 때는 편한 넥이긴 해요. 특히 이 엄지손가락 위치하는 이게 정말 그렇죠. 편하네요. 손이 좀 작으신 분들이 사용하시기에도 굉장히 좋다. 일반적인 기타가 좀 너무 넥이 두껍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런 SC 시리즈를 사용하시면 연주감이 정말 편할 것 같다. 답도 SC 스타일이죠. 커더웨이도 예전 구형 모델들은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요. 근데 얘는 아예 직각으로 내렸죠. 이 얘기는 뭐냐면 여기 하이플랫까지 사용하라 이거고요. 진짜 하이플랫 이렇게 편한 어쿠스틱 기타 그쵸. 처음이에요. 그 다음에 뒤에 보면 넥킬 손이 딱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네. 그러면은 이제 어쿠스틱 기타로 솔로를 할 때 너무 편하다는 게 돼버리니까 규찬 씨가 이렇게 잠깐 이렇게 딱 첫인상을 봤을 때 어떠세요?
너무 신기한 게 디자인은 마틴 기타가 아니거든요. 그죠. 근데 사운드가 마틴이야. 마틴이 나죠. 네. 네, 맞아요, 맞아요. 어떻게 이렇지? 톤이 진짜 따뜻합니다. 스트로크를 먼저 해볼게요. 약하게 해서 세게 한번 가볼게요. 약간 E8 넘버의 화사함도 약간 느껴지는 것 같고요. 어우, 따뜻하다. 그러면은 이걸로 솔로잉을 한다고 생각을 하면 어떠세요? 좋은데요? 근데 진짜 불편한 게 하나도 없어요. 레스폴보다 치기 편한 느낌이에요. 잘 만들었다. 얘는 무대에서 쓰라고 만든 마틴이에요. 이 연주 편리성도 그렇고 볼트온 같은 느낌으로 넥 접합을 하고 스프러스도 결이 이렇게 촘촘하다는 건 그만큼 또 강도도 강하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애들은 온스토어에도 그나마 좀 버티는 힘이 좀 강할 거란 그렇죠. 말이죠. 그냥 어디든 들고 나가서 앰프 꽂고 연주하는 그런 무대에서 쓰는 기타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고음역대에서 자갈 같은 이렇게 빵 나가는 게 아니고 모래알처럼 샥 하고 흩어지는 그렇죠. 사운드. 네. 그 사운드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경쾌한 사운드가 나고 그리고 마틴 특유의 그 중점이 따뜻하게 이렇게 우 해주는 게 느껴지는데 얘가 도브테일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 헤드 쪽에서 울려지는 진동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도브테일이 100% 도브테일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쵸. 다른 스타일의 도브테일이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 이렇게 대충 저희가 네. 한번 소리 들어봤는데 규찬 씨의 연주를 듣고 와서 저희가 한번 리뷰를 더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규찬 씨 연주를 듣고 왔는데 규찬 씨가 다양하게 연주를 하셨죠? 네, 이게 아까 설명 보니까 막 드라이브를 해도 하울링이 안 난다 이런 것도 못 참잖아. 네, 우리가. 그래서 아니 어쿠스틱 기타에 지금 사운드 홀이 이따만하게 뚫려 있고 피드백이 안 난다고? 이런데 피드백이 안 난다고? 네. 이러고 바로 드라이브 빵 키고 했죠. 네. 근데 진짜 안 나요. 아, 그래요? 덜 나요, 덜. 일반적인 통기타였으면 진작에 우왕 하고 나왔어야 되는 게 안 나온다. 일단 재밌는 기타인 건 확실하고 앰프 사운드로 나가는 그 사운드도 굉장히 매력적이라는 걸 확인을 했습니다. 그럼 증명된 거는 확실히 공연용 일렉기타 연주자용 저는 거기다가 여기서 나왔던 것처럼 핑거스타일 연주자한테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 굉장히 매력적인 기타인 건 확실합니다. 어떤 게 가장 마음에 드셨어요? 연주감이 너무 편하고 얘가 비대칭이잖아요. 품에 안았을 때도 허벅지랑 딱 닿는 부분이 너무 딱 좋게 떨어져요. 각종 산업 현장에서 이제 두루두루 쓰면서 다닐 수가 있는데 마틴 기타이기 때문에 그 마틴 사운드를 내가 가지고 가서 쓴다라는 게 이제 가장 중요한 건 거죠. 마틴 기타의 사운드가 제대로 나면서도 솔로인과 핑거스타일이 다 가능한 괜히 그 BTS 슈가 씨가 선택한 기타가 아니다. 딱 독특하잖아요 기타가. 그렇죠.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규찬 씨는 어느 분이 이걸 좀 사셨으면 좋겠어요? 세션 하시는 분들이나 싱어송라이터 분들. 싱어송라이터는 결국에는 작곡도 하고 노래도 하시는 분들이니까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좋은 기타를 써야 좋은 곡이 나옵니다. 그렇죠. 좋은 연주도 네, 나오고 저희 마음을 좋게 하는 그 음정들 있잖아요. 코드 진행이 있고 그것도 중요한데 그 음정을 내는 악기의 색깔도 되게 중요하다고 그쵸, 생각을 하거든요. 왜요? 물론 우리가 뭐 저렴한 어쿠스틱 기타로도 좋은 곡을 쓸 수도 있지만 좋은 어쿠스틱 기타에서 오는 그 좋은 느낌이 있잖아요. 특히 기타로 작곡하시는 분들은 좋은 기타를 쓰셔야 됩니다. 그렇죠, 진짜로. 맞아요. 저는 이제 그분들에게 더 붙여서 그런 싱어송라이터와 같이 연주를 하시는 분들 기타리스트 분들이나 백업을 쳐주시는 분들한테 한 대면 다 해결된다. 어쿠스틱, 핑거스타일, 솔로까지 일렉트릭까지 네, 일렉트로닉 편하게 다 사운드를 만들어낼 수 있고 연주할 수 있는 아예 기획된 모델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한테도 사용 범위가 넓어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오늘 저희가 마틴 로드 시리즈 마틴 SC13 ESP 버스트 01 이 제품 한번 리뷰를 해봤고요. 저희 매장에 오시면 마틴 프리미엄 시연룸에서 시연이 가능하시고 자세한 상담으로 사운드 컨설팅까지 가능하오니 맞습니다. 언제든지 궁금해 네. 주셔서 상담 받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악기는 쳐보고 사야 됩니다. 그럼요. 네, 그럼요. 오십시오. 오십시오. 무조건 자기가 생각한 악기가 다 좋진 않아요. 네. 네, 좀 이렇게 사운드 컨설팅 해보시고 결정하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그러면 저희는 다음에 더 좋은 리뷰로 돌아오도록 할게요.